3번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양쪽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맞는 말이지요. 한쪽만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저 여자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뭐 균형이고 뭐 무조건 달라붙어야 되겠지만. 아, 내용 요약 1번. 관계는 적절히 유지되면 팀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합니다. 2번. 이때 한쪽이 다른 행동을 하거나 관계 유지에 무관심하며 다른 행동을 하면 이는 관계의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 즉,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적을 수 있다. 내용 이해됐죠? 3번.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자, 디포짓. 예치야.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위드로우. 인출함. 체크, 투표. 바운스. 부도가 나다. 원래 바운스는 무슨 뜻이에요? 바운스 바운스 하잖아. 이게 튀어 나오다, 튀어 나오다. 그 여기서 수표가 부도가 난다는 걸 뭐냐면은, 수표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근데 종이 쪼가리인데, 이게 자기압 수표라는 게 그냥 수표가 있거든. 자기압 수표는 우리 보통 이제 누가 수표를 줄때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딱 거기 찍혀 있는 게 자기압 수표고, 그거 말고 그냥 수표가 있어요. 그 수표는 자기가 돈을 쓰는 거야, 거기다. 여행자 수표를 직접 쓰는 거예요. 근데 봐, 은행에 가서 내가 수표 좀 끊어주세요, 그러잖아? 그럼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사업 실적이 있으면 은행에서 나한테 수표 뭉치를 줘요. 수표 뭉치를 줘. 내 고유번호가 그 수표에 있어. 그럼 나는 그 수표를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내가 누구한테 내가 수표를 끊어줄게. 100만 원. 내가 사인하잖아? 그러면 내가 돈을 발행해 주는 거야. 자, 근데 그 수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날 지나서 또는 그날 안으로. 그 날짜가 됐어. 은행에 갔어. 은행에다가 수표를 냈어. 근데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그 수표 뭉치를 나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돈이 써 있고 내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이름 딱 들어가보니까 통장에 잔액이 99만 9천 원밖에 없네. 100만 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부도가 났다고 하는 거야. 부도. 부도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지금 수표 인출 안 되는데요? 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야. 은행에 낸 수표가 다시 튀어나오는 거야. 심장이 벌컹벌컹 튄다. 좋은 얘기로만 지금 바운스가 나와서 그렇지, 튕겨 나오는 걸 바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도가 났다는 거는 그래서 이 수표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있잖아.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표를 남발을 해. 막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이제 딱 결제일이 돌아오면은 잠적. 그럼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그냥 부도가 난 거야. 받을 길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신고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미 잠적했는데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수표를 한번 부도낸 사람 있잖아. 이건 전국 은행망에 다 깔려가지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그 이후로 5년인가 7년 동안 못해요. 그리고 대체로는 잡힐 가능성이 높아. 이게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는요. 잘못을 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대가를 딱 치르는 게 마음 편한 거야. 안 그러면 그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도망다닌다? 피해 다닌다?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사방팔방에 내 이름을 안 쓰고 대한민국 땅에서 내 정식 이름, 생년월일 안 쓰고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별로 없어. 노숙자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등록 내세요. 없는데? 잡아갑니다. 잡아가. 이러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 어디 가서 내가 주민등록번호 얘기 안 하고 내 이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냥. 어떻게 노가다 할때다 이름 내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 자, 봅시다. 메인터넌스. 유지. require.
요구한 미들그라운드, 중간지대 겟 서포트, 지지를 커버. 충당 이건 취재하다 할 때든지 커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취재하다, 기사가 뭘 다루다 할 때도. Everyday necessity, 일상적 필수품 drain, 보호 소지 realize, 스트레스 깨달을 때도 있고 실현시키다도 있고 많죠. potential, 이제요 go sour. 잘못되다 시어지다지 사과와 신 이런 말 있잖아요. 보통 신막 그러면 되게 좋은 의미보다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지. 비유적으로 쓰일 때. tremendous, drain. 부모 소식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왔으니까 이거 지운다. 자. irreparably. 회복할 수 없을 원래 정도 리페어가 고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풀 그러면 모자 휘추마 우리 인력 풀 이런 얘기 들어보지. 인력 풀. 원래 풀이 웅덩이야, 웅덩이. 그 웅덩이를 채우는 걸 모은다고 하는 거죠. 인력 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만한 사람들을 모은 그 하나의 어떤 웅덩이일까, 집단이랄까? 그게 인력 풀이 안 채워졌다 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할 때 풀이란 말 씁니다. 옵티머리 인디프런트. 이거 디프런트가 다른 그런 뜻이지. 다른. 그 I, N이 들어간 반대의 부재인 건다 알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잘못하면 다르지 않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이긴 합니다. 엔드업 이드는 결국 모호하게 오버드래프트 프로텍션. 소가 인출 보호 장치 오케이. 수의 일치 볼게요. The wonderful thing about relationships 그랬지, 그치? 당연히 이거 어디 묶어줘야 돼. about부터 relationships까지 묶어주는 거잖아. 전치사 나오면 마지막 명사까지 묶자고 그랬잖아요. 마침 비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relationships라고 복수 나왔으니까 이럴 때 복수를 쓰면은 앞에를 다 그냥 주어로 봐. 동사 앞에 나온 게다 주어가 아니고 동사 앞은 주부야, 주부. 거기서 일단 전치사부터 마지막 명사까지는 항상 묶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주어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2번 단골 손님 나왔네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제 걸린 접속사 되시죠. Tremendous energy drain.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 이것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관계의 엄청난 에너지 소진은 대니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면은 일단 주어진 문장 보니까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deposit 적금을 들고 그이 돈을 예치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단지 인출하기만 해. 그러면 수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나가 시작한다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 원포슨 디아드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은행에서 누군가는 저축만 하고 누군가는 돈을 빼내가기만 한다. 그럼 이거는 결국 수표가 부도난다라는 얘기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됐습니까? 자, 갑시다. 만약에 균형 관리,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균형 관리가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면, Why bother aiming for the middle ground? 왜 굳이 중간 지점을 겨냥을 하는 걸까요? 왜 굳이 중간 지점을 겨냥하는 걸까요? 이건 뭐냐면, 봐봐.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간 지점으로 해요? 너무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잘 유지를 못하는 것도 목표점이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거니까 중간 지점을 목표로 한다네요. 굳이.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The wonderful thing about relationships. 여기 above부터 relationships까지 묶어준다 그랬죠?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멋진 점은 대니하인데 with the proper maintenance. 여기도 with부터 maintenance까지 묶어주는 거지요. 적절한 관리와 함께 라면 적절한 관리와 함께 하는 것은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 1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되는데, 관계를 잘 맺으면 2 이상이 나온다는 거야. 그거를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상적으로 볼 때, 두 멤버가 get support, 지지를 받아요. 무엇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지를 받는다 이거지. 자, 그 팀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우리 팀에 다섯 명이 있는데 우리 팀 목표가 예를 들어가지고 매출 이번 달에 천만 원 하자 했었다고 쳐봐. 다섯 명이. 근데 천만 원 매출을 했어. 그럼 팀의 목표를 이룬 거잖아. 관계를 서로 잘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팀장이 3천만 원 포상금 받았네? 그걸 각 개인들에게 200만 원씩 또 나눠줬네? 그럼 이거 뭐야? 개인의 잠재력 때문에 포상금 팀장이 3천만 원 받... 이번 달 1천만 원 올린 것 때문에 그 팀의 팀장은 연간 목표 10억을 채웠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그 3천만 원 포상금 받았단 말이야. 야! 너희들이 1천만 원 가져. 응? 나는 또 우리 팀을 이끌어 나머지 뒀다가 개인적으로 쓰지만 또 내가 이거 쓸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합보다 더큰걸 얘기하는 거지. 팀의 목표도 이루고 개인들의 잠재력도 실현시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고 싸우고 잘못되어 가면 엄청난 에너지의 소진, 회복할 수 없이 손상된 인간관계의 엄청난 에너지 소진이 또 대이하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작은 걸 의미한다 이거야.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작은 걸 의미한다. 됐습니까? 팀 구성원들이 뭔가 일을 같이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누군가 자기 욕심을 부려. 그럼 선생님들 서로 씹을 수가 있잖아. 전체가 각 개인이 학생들을 관리해서 가져가는 그거, 그걸 더한 것보다 사실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학생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이를 안 데리고 올라 그래. 저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선생님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풀링 소스 있어. 자원을 모으는 거. As in a joint saving account. 공동 예금 계좌에서처럼 여러 자원을 모으는 것은 makes them optimally large. 그들을 최적으로 커지게 합니다. 좋은 얘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어진 문장 가보세요. 한 사람이 접근만 하고 한 사람 빼가기만 한다면 수표는 부둔하게 될 거예요. 됐지? 비슷하게 또한 사람, 어떤 관계 속에 있는 한 사람만이 유지를 수행하고 관계 유지를 잘 수행하고, 다른 사람은 무관심하다면, 그들의 공동 저축 계좌라고 비유될 수 있는 거기서, 결국은 불충분한 펀드, 자금이 될 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오버드래프트 프로텍션, 초과 인출 방지 장치가, might cover everyday necessities, 일상의 필수품들을 충당시켜 줄 것입니다만, It won't help.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할 거예요. 언제? 뭔가가, 뭔가 큰 게, comes around, 다가온다면, 일상의 필수품 같은 건잘 해주다가도, 어떤 큰일이 터지면 이제 사고 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관계를 전체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됐죠?